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? 나 이거 너무 재밌어. 돌아가는 우리의 시간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회전목 많아. 이 노래 너무 좋아.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가득 종소리 울려 퍼질 테니. 너네 피아노 학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? 여기가 무슨 노래하는 데냐고? 아니 설아가 오늘 내가 쳐달라는 거 다 쳐준다 그래서 신나서 노래 부른 거다. 왜? 왜 내 말투 따라하냐고? 그리고 백설아 너 허세 좀 그만 부려. 네가 무슨 오비키가 쳐달라는 곡 다 치냐? 그래도 내가 아는 노래는 멜로디 정도는 칠 수 있어. 멜로디 정도는? 그 정도는 나도 칠 수 있겠다. 오 대결? 배틀 대결인데 이거 완전 배틀 가나요? 가야겠네 가야겠어. 싸우자. 가자 가자 가자. 배틀이 시작됩니다. 먼저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. 우리의 다크호스 백설아. 다음 선수는 절대강자 박세희. 오 눈빛 장난 아닙니다. 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. 이번 대결은 무조건 이겨야겠다.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요. 그냥 한번 해보자. 룰은 제가 제시하는 이미지에 맞는 곡을 떠오르는 사람이 먼저 피아노에 앉아서 쳐주시면 됩니다. 뭐 들으면 바로 치는 거니까. 처음부터 먼저 치고 나가자. 무조건 치고 나가자. 더 많은 곡을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. 자 모두 준비됐죠? 준비 시작! 첫 번째 이미지 꿈빛 파티시엘. 꿈빛 파티시엘 나 알아. 그게 뭐야? 아 이거? 이게 꿈빛 파티시엘? 재밌잖아요. 두근두근 이겨주겠다. 저는 꿈빛 파티시엘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제목을 알았으면 바로 쳤죠. 다음 곡은 집중해주세요. 먼저 치실 수 있는 분이 피아노에 앉으시면 됩니다. 다음 곡 하나 둘 셋 오징어 게임. 나도 아는데 과연 누가 먼저. 박세인 1대1 동점입니다. 과연 다음 승부를 가져갈 사람은 바로 슈퍼마리오. 나 알아. 나 저걸 친다고? 짜증나. 다음 인어공주. 내꺼 내꺼.
치는 거지? 어?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? 이번엔 꼭 그래.